예,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여기는 저희 에어컨 실내기 위입니다. 1층이라서 이게 편하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그 선인장만 내놨어요. 마블 선인장이 저번에 제가 심었잖아요. 그 심은 걸 교회 안 갖고 가고 여기다가 그냥 뒀어요. 그래서 예, 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 빨갛게 되려고 그런다, 그죠? 예, 얘는 원래 있었던 데고, 얘는 이제 새로 잘라서 심었던 아이예요. 잘라서 심었던 아이인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저기 누웠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좀, 이쁘게 제자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지지대를 좀 새롭게 해서 모양을 다시 내줘야 될것 같고요. 얘는 너무 안에서 선인장이 웃자라가지고, 웃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내놨더니 더 이상은 길쭉해지지가 않고 잘 나고 있는데 여기 위아이가 조금 이상해요. 타들어갔나? 저 밑에 아이는 까맣게 되는지 자기 색깔을 찾아갔는지 저 얘도 다 주스 아이거든요. 근데 염자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인장 종류는 선인장으로 내가지고 키워야 될것 같은데 염자는 다 여기 깔아서 잎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새로 올르는 아이는 여기 그 햇빛에 이제 원래 거기 이제 햇빛 받고 난 아이들은 그렇게 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너무 막 웃자라고 널브러져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밖으로 냈어요. 그 얘도 주순 아이인데 이게 이렇게 된 아이가 이렇게 새 자구를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어요. 뭐예요, 이게? 그죠? 이런 선인장이 어딨어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먼저 이걸 이 옆에 아이보다 한 일주일 먼저 내놨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선인장은 뭐 그냥 밖에서 막 자라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장미 허브가 하나 있었는데, 얘도 웃자라기도 하고, 얘도 밖에서 커도 잘 크더라고, 교회에서 보니까. 그래서 얘 하나를 떼서 내어봤고요. 그 다음에 얘 홍채각인가, 얘도 병이 나서 약간 잘안될 듯한데, 그래도 두 개를 따로따로 주웠거든요. 작은 애랑 큰 애랑. 그래서 둘이를 같이 밖에 내놔봤는데,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서도 잘안 됐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밖에서 실험을 해볼 뿐이에요, 제가. 자, 더 밑에를 보면, 제가 지금 높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약간 꽃피는 선인장인데, 얘가 이름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얘도 제가 내놨는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생명력이 있어서 삽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서 사는 아이들한테는 생명력을 주고, 힘들고 약한 아이는 그냥 가게.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세상이 그런데. 자, 옆에 보세요. 호야를 주워가지고 건강했는데, 제가 수분을 너무 머금게 했나 봐요. 여러분도 호야를 물꽂이를 해서 충분히 제가 잘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득 심어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빨리 안 말랐어요. 화분이. 그게 베란다에 있으면서 물이 빨리 말랐어야 되는데 안 말라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해서, 그리고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살은 것만 두고, 죽은 건 빼고, 여기 자리에 다시 주운 아이들을 다시 심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여기에, 새로, 그 전에 준 아이, 얘들은 짱짱하죠? 준 아이들을 위에 이 화분에다가 다시 심어볼까 합니다. 심어서 얘를 이제 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 이렇게 다시 이제 심었습니다. 좀 푸짐하게 됐죠? 해서, 호야가 여기서 좀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화분이 새롭게, 잘 이제 뿌리 안착을 해가지고, 얘들은 주순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안착을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 화분이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예. 예뻤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야에 물을 줄 때는 주고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대체해 주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물을 아주 싫어하는 건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육이까지만 적당한 물을 주고 여름에는 물을 자주 줘야지 이거 번식력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쪽에는 또 교회에서 다시 갖고 와서 심은 아이, 모건 뷰티. 이 아이는 햇빛을 거기에서 잘 적응이 돼가지고 여기 와도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예, 온지 일주일 가까이 돼가죠. 주일날 갖고 왔으니까. 그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제가 햇빛 보라고 반대로 돌려놨어요. 돌려놨더니 아직은 이쪽으로 안 보고 있네요. 이쪽으로 볼 때까지는 저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그 뭐라 해야 되지? 꽃대를 잘라가지고 했는데 딴거다 죽고 얘만 살아났어요. 얘만 살아, 얘는 빈 거네. 자, 얘 흑괴리도 내놔봤을 때 너무 웃자라가지고 딴 흑괴리예요. 얘는 화재인데 화재가 화재 안 같고 조금 얘도 적기성 같이 그렇게 됐는데 색깔이 완전 초록비었었는데 빨갛게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자, 얘네들도 조금씩 짱짱해지는 것 같고. 이 주워 가지고 암만 해도 계속 죽고 자르고 죽고 자르고 했는데 안 됐는데 내놨더니 여기 옆에서 싹이 나고 있어. 싹어 물을 아까 제가 그냥 찌그렸는데 딴건 정말 볼품없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저기 스투키 애기들 그냥 햇빛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얘도 이제 색깔 많이 변했죠. 10% 둥둥 했던 애가 여기 나와가지고 많이 많이 이제 색깔이 물들었다 그죠? 새파랬는데 원래 이 색깔이었는데 다시. 그리고 얘는 휘성인데 너무 많이 타버렸어요. 많이 타버려가지고 얼마 안 남고 요 위에만 남았는데 그래도 남은 아이들이라도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자연스럽게 키우려고요. 얘는 바이솔 너무 퍼져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위 아이들이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으니까 좀뭐 살면 살고 이러면서 바이솔에 생명력이 있다는데 환경에 따라 그닥 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